오늘은 여섯 번째 철학과 과학 시간으로서 제목은 참다운 과학 교과서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게 증명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잘 알고 있다가 전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고 유행에 뒤지고 캐캐묵은 구식이다. 사람이 쓴 책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찾으면서 여러분 보실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 이거 구절들을 잘 체크해 놨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0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30절. 이건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 휴고 그리스도인은 휴고와 부활이 일어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것은 지금 이 휴고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휴고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in that day, 34절에 보면 in that night, 이렇게 하나는 낮에 하나는 밤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대 지구상의 지역에 따라서 어느 쪽이 밤이면은 미국이 밤이면 한국은 낮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한국이 낮일 때 미국이 밤일 때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구가 둥근 게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성경은 어떻게 썼나 보십시오. 그날에 31절에 그날에 낯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근다는 이게 지금 이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상을 생각을 없애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흠정력도 그날에 예? 그날에 정동수 영어 잘하지? 그날에 in that day in that night 그럼 그날에 밤에 하지 말고 그 날에 하지 그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서부터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서기 1500년까지 어떻게 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이 사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후 15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 거예요. 1500년 동안 무시했다는 얘기죠. 더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는 BC 기원전 712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누가 사도가 알기 전에 이사야는 800년 전에 그것을 알았다. 자, 이사야서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교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사야서 40장은 이 민족들은 인간들은 한 방울의 물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22절에 보면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은 분이 그분이시니
원형의 지구 위에 앉은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펼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형의 지구 위에 저기 셋째 북쪽 셋째 하늘에 앉으셔서 이것을 다 사람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원형의 지구 위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땅이 궁창에, 궁창이라는 것은 이 옛날 말인데 창공이란 뜻이에요. 창공. 그러니까 땅이 창공에 저 하늘에 하나님이 있는 건 누가 몰라요. 예? 그렇게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싹 없애버리고 땅이 하늘에 예? 계신 하나님. 흠정력, 땅의 원 위에 예? 흠정력. 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번역했다는 영어만 안 사람이 영어만 안 사람. 예? 새로운 번역, 땅 위의 저 푸른 하늘에. 우리말 성경, 땅 위의 둥근 천장에. 땅 위의 둥근 천장이 어디 있어? 예? 미켈란젤로 뭐야? 말도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평평지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경들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구는 원형이에요. 원형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 타원형이에요. 이 자전축이 있기 때문에 약간 타원형이에요. 타원형도 원형이에요. 예, 그냥 보면 원형이지만 정확히 명밀히 얘기하면 타원형이라는 거죠. 1475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밝혔죠. 그죠? 그때까지는 과학자들이 전부 다 평평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자보다 2300년 앞서 있어요. 2300년. 평평지구를 주장, 아 성경에도 평평지구가 있는데요. 주장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일도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봐라. 지구는 둥글지 않고 지구는 평평하고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먹는 구절이고 이게 또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순. 예? 지구는 둥근데 왜 이게 평평하다고 그랬냐.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지구 지도를 보나 나침판에 봐도 네 모퉁이가 다 있어요. 그죠? 나침판에도 네 모퉁이 다 있고 지구 저기 지도에도 다 네 모퉁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우체국에 가면은 미 해군 공군 모집 안내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해군은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미국을 지킨다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예? 어느 곳에서나 미 해군이 지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비과학적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전도서 1장 5절에 뭐라고 하면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 도다. 이 구절을 보고 야 성경이 비과학적이야. 해는 절대 공전하지 않습니다. 해는 자전만 하지. 태양은 자전만 하는 거예요. 공전, 움직이질 않아요. 공전은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해는 뜨고 지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야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사람들 생각으로 성경은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 도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성경이 비과학적이야. 비과학적. 예? 이건 믿으면 안 돼. 성경 해는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근데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야. 성경 과학적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해가 언제 뜬다고 되어 있나요? 라고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기상청에 의하면 해는 6시에 뜨고 6시에 진다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말을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해하게끔. 그 성경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서 1장 5절이 나오고 그런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머리로는 성경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고 전도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인 사실, 전도서 1장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불며 돌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 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류 순환. 바람의 규칙적인 순환과 순환 궤도에 대해서 전도서가 기원전 977년에 쓰여졌는데 이 쓰여지는 2700년이 지나서야 어떻게 돼요? 헤들리라는 사람이 야, 대류 순환이라는 게 있어. 예? 컨벡셔널 서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하고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2700년 후에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류순환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떠서 허들리 순환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이름으로. 그래서 대류순환의 그런 정의가 뭐냐? 대류순환. 대류순환의 정의, 지금에 나온 정의를 보면은 전도서 1장 6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태양 복사열 차이로 적도 지방이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냉각되면서 하강해 다시 적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대류순환. 이것이 지금 사전에 나오는 대류순환의 정의입니다. 이 대류순환의 정의를 놓고 1장 6절을 쫙 읽어보면 똑같아요. 이 2700년이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구절. 모든 광물은 전도서 1장 7절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다. 이게 물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순환. 하이드롤로직 사이클이라는 물의 순환. 이게 전도서에 쓰여지는 2600년 후에 기원 후 서기 1666년에 프랑스 기상학자 페라울트와 마리 오테에 의해서 이 물의 순환을 발견했어요. 2600년이 뒤진 거죠, 성경보다. 근데 이 사실은 보면 전도서보다 800년이 앞선 욥기서에 어떻게 됐냐면은 욥기서 36장 27절 보면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여기서 벌써 물의 순환을 벌써 3400년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돼 갖고 그 수증기로 증발돼서 그것이 비로 다시 내려오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을 욥기서에 벌써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레위기 15장 13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해 치료를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라. 이것이 우리의 위생규칙이죠. 위생규칙. 이것이 레위법이에요. 레위법. 그래서 이 기원전 1490년에 모세에 의해서 레위기가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균을 피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씻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빨리 봤으면 알았을 텐데 이걸 모르고 얼마냐. 18세기 후반에 대해서 18세기 후반. 예? 그러면 얼마나 처진 거예요? 3200년이 처진 거죠. 내과 외과 의사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흐르는 물에 싹 우리 수술실 가면 의사들이 딱 손 씻고 딱 이렇게 흐르는 물에 싹 씻잖아요. 소독하고 나서 환자를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AD 기원 후 서기 1300년 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다 돌아버렸어요. 예? 유럽에. 유럽을 휩쓸어갖고 유럽 인구의 30% 내지 60%가 다 몰살당했어요. 유럽이. 이 패스트로 인해서. 이 패스트라는 건 쥐벼룩으로 인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기 몽골 지방하고 중국의 변방에는 이 패스트가 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패스트가 도는데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안 죽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유대인 놈들이 이 패스트를 전파한 놈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레이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손 씻기를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패스트를 안 걸렸던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욥기 3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욥기 37장 6절 6절부터 보면은 그분이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이 이 사람 눈이 아니라 스노우의 하늘에서 내린 눈이에요.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는 큰 비에게 이같이 하시느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만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께서는 강우량과 강설량을 조절하시는 분이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고구절만 읽으면 그렇죠. 이게 눈은 눈이 엄청나게 눈이 막 1m, 2m를 쌓여도 눈에는 절대 현미경으로 보면 같은 모양의 눈이 하나도 없다. 예? 같은 눈, 모양이 같은 눈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를 과학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 37장 7절을 보면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씰업, 봉인하시다니, 밀봉하고 낙인한다는 뜻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니네들이 모르지. 인간들은 모르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가르쳐주겠어.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줬어. 그것이 네 지문을 봐라 이거야. 어? 네 손의 지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지문이 전 세상의 인류 아무리 일란성 쌍둥아로 쌍둥이로 태어나도 지문은 다 틀리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80억 인구의 지문은 다 틀리다 이거예요. 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야,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 알아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이 개역성경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있냐. 각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오. 예? 무슨 표야? 식권이야? 에버랜드 입장하는 뭐 표야? 지금? 뭐 칼빈의 뭐 선택표예요? 예? NIV는 한글 하나 더 나갔어요. NIV를 보면 해석하면 그들의 일을 쉬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일을 쉬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 안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의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써놓은 게 세상 성경이에요. 세상 성경.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NIV 영어 성경,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NIV,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역 성경, 예? 한국 사람들의 99%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 하나님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기원전 1780년에 이 욥기서에 쓰여진 거예요. 인간의 지문은 다 틀리다. 예?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1940년에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 지문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인간의 지문이 다 틀리더라. 예? 1940년. 3700년이 뒤지죠? 이게 뭐 한 거예요? 3700년 과학자들은 뭐 한 거예요? 이 눈송이 모양이 다 틀리고 지문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이 진화론자 과학자들은 이거 좀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예? 그것도 설명 못하면서, 아니 뭐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뭐 진화됐어, 뭐가 그게 말이나 되냐, 인간의 모든 지문이 다 틀린데 어떻게 진화됐냐 이게. 그러면 인간의 80억이 80억 마리의 원숭이에서 다 진화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정신 차려 이게, 정신 차려. 그러니까 세상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창조 손길 위에는 다른 게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오늘 많이 찾으니까 욥기서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학적 사실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욥기서 25장 5절을 보면은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면. 달이 빛나지 않는데요. 야, 이거부터 3700년 전에 달이 빛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생각이 되겠어요? 달 보면 그게 빛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3700년 전에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욥기서 31장 26절을 보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해는 비친다. 그러니까 해는 빛을 낸다. 그러나 달은 밝게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3700년 전에 과학을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만 하는 거예요. 달은. 그래서 달은 한 달 동안에 다리 모양이 계속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초생달서부터 뭐 금음달까지 계속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태양의 반사를 받아서 그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달은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원전 300년에 그 잘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달의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기 때문에 빛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예?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와갖고 1632년까지 그랬다는 거야. 1632년까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야 달이 빛난다 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앉았대.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은 아니야. 달이 이 태양에서 반사되는 거야. 이것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밝혔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태양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달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이 지구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공부해도 우리가 한두 시간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정확하게 가서 맞아요. 그냥 이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달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태양의 모형, 하나님의 모형인 태양,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대로 비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비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비치면 안 돼요. 그냥 비춰서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인데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월식, 일식 있죠. 월식, 일식. 월식이라는 건 뭐예요? 월식이라는 건 달이 먹힌다는 거예요. 식은 먹힐 식이에요. 먹힐 식. 예. 달이 먹힌다. 그다음에 일식은 해가 먹힌다. 이런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뭐예요? 달이 먹히고 해가 먹히는 일식, 월식은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이거 보고, 와, 또, 그리스도인, 와, 오늘 월식날이래. 야, 구경하러 가자. 이런 거면 안 돼요. 예? 예.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나쁜 날이에요, 나쁜 날. 예? 영적으로는 나쁜 날이에요. 토탈. 해가, 달이 완전히 지구에 가까워갖고, 해로 완전히 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탈 일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일식. 해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낮에. 예. 그걸 갖다 뭐라는 영어로 하면 컬티즘. 거기서 컬트가 나온 거예요. 컬트가 뭐예요? 이단. 예?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이 교회의 역할이 이걸 반사는 안 하고 그대로 이걸 막아버린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막 교회 활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게 이단이다. 아셨죠? 욥기 38장 19절 보시면 빛이 거하는 곳이 어느 길이냐?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냐? 이 개역성경도 흑암이 있는 자리를 갖다 길로 바꿔버렸어요. 빛은 항상 움직이기에 장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거하는 곳은 어느 장소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은 움직여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요. 그렇지만 흑암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흑암은 장소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욥은 이걸 기원전 1780년에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몰랐죠. 아니 빛의 속력, 광속,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이걸 연구하느라고 아인슈타인은 엄청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지옥 가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욥기서 38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빛이 갈라진다는 것은 분광을 얘기하는 거, 프리즘을 얘기했죠. 빛이 갈라진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기원전에 그 1780년에 알았는데 3400년 뒤에 1666년에 기원 후 뉴턴이 알았습니다. 뉴턴이. 그걸 알았던 것을 1870년에 분광기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진 거예요. 사람이.
욥기 38장 35절 그 뒤를 보면 내가 번개를 보내어 그들로 가서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아, 이 구절을 그냥 그거는 떠나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야, 번개를 보내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아, 이거 성경 읽으면 이 뜻을 모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거. 그죠? 어, 번개를 보내서 여기 있다고? 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은 기원전 욥기의 1780년 전의 일이죠. 그 3500년 뒤에야 이 뜻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건국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프랭클린이 피뢰침 연구를 했어요. 피뢰침 연구를 해서 그 빛을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누군가가 그 뒤에 전기를 가지고 실험했고, 그리고 나서 1854년에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 무치. 여러분 다 갖고 계신 전화입니다. 전화. 안토니오 무치에 의해서 이 전화가 발견됐어요. 이게 지금 이게 그거야. 그래갖고 전화가 발견돼서 나 여기 있어. 나야 나. 전화하면 그러잖아요. 나야 나. 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나야 나. 에? 알라 이거지. 여기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정확히 말. 이 전화라는 건 말의 음파를 전류 또는 전파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걸 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기 38장 35절에 야 전화가 있어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대대로 모든 사나이에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 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중동 사람들은 8일째 할례를 받아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 뭐 공고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하죠. 그 한국도 따라서 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 옛 8일 복대된 아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할례를 줄 수 있냐? 안 돼. 그건 인권유린이야. 8일째 된 애한테 인권유린이래. 예? 그러고서는 큰 다음에 해. 아, 커서 해봐. 더 인권유린이지. 얼마나 아픈데. 예? 8일째 돼서 하면 아픈 것도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8일째가 되면은 인간 인생 70년, 80년 중에서 가장 피가 출혈이 덜 되는 시기라 이게. 그러니까 밝혀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비타민 K, 프로스롬빈, 이 지혈에 관여하는 그것이 제일 인생에 있어서 높은 때가 생후 8일째. 그래서 8일째 할례 수술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혈이 없어요. 시편 75편 3절에 보면은 땅과 그것의 모든 거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셀라.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하면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다 대환란으로 인해서 막 지진 나고 해서 다 황폐하게 됐어도 지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둥 완전히 그냥 지구를 파멸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돼. 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기 9장 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린다. 지진이 났어. 와, 지진이 났어. 어, 재수 더럽네. 그게 아니에요. 지진은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 땅의 기둥들은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지진은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지진이 슬슬슬슬 많아지면서 마지막 대환란으로 넘어가면은 지진이 전 지구에 엄청나게 일어나서 전 지구의 반 이상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때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거 지진대가 있어갖고 지진대라는 게 기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진 땅 밑에 지진대가 있어갖고 이게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얼마나 주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잘 체크해갖고 정말 강팍하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주장하고 하나님 안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야, 이 레위기가 이게 기원전 149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 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옛날에 구약법에 보면은 자기가 죄를 지면은 동물의 피로 대신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피는 생명이니까 내 생명 대신 동물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약법이었어요. 이 뒤로 인해서 3000년 뒤에 말이죠. 1615년에 윌리엄 하압이라는 영국의 생리학자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육신이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는 거는 피 때문이야, 피 때문이. 예? 얼마나 뒤져요? 3000년 뒤져요, 3000년. 지금 냉동인간이 또 한창 유행이 되는데 냉동인간. 예? 나 죽으면 곧바로 냉동인간 시켜줘. 그랬다가 몇백 년 후에 내가 깨어나고 그 시대에 살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들 많죠. 냉동인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딱 죽는 숙지 피를 쫙, 피 빼는 기계로 피를 쫙 빼는 거예요. 완전히 빼요. 그래 썩지 않으니까. 그리고 냉동실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편 66편 12절 주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걸 잘 보세요. 문자적으로 잘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뭐 타고 지나간대. 예? 이게 지금부터 2000년 5, 600년 전에 얘기예요. 아 비행기가 언제 생겼어?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서 생겼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서 아 이거 헛소리 하나? 이렇게 느껴지세요? 물을 통과했다. 잠수함. 예? 잠수함은 1620년에 네덜란드의 드레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또 이제 나옴 2장 3절을 보면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자동차. 1770년에 프랑스의 퀴뇨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증기자동차를 처음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학이 얼마나 뒤져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몇천 년이 뒤져요. 뭐 성경이 뭐 쾌쾌묵은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썼어? 오, 그 사람이 썼으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예? 시편 8편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고 지금 25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바다에 길이 있대. 예? 이거 몰랐어요. 바다에 길이 있는지. 1800년대에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1800년대에. 바다의 길. 이 바다는 바닷물이 움직이는 이런 대류랑 같이 바닷물이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하게 움직이는 길로 가면 배는 좌초돼요. 그래서 배가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위험성 없게. 그거를 지금 시편 8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로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욥기 2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이것도 또 개역성경은 싹 바꿨죠. 예?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렇게 솟구침을 변하였도다라고 바꿔버렸어요. 왜? 이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거 보고 사람이 어우 땅 속에 용암이 끓어. 야, 땅 속에 지옥이 있어. 그 용암 있는 데가 지옥이야. 이거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설명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중심의 핵은 지옥이에요. 지옥. 예? 1905년에 안드리아가 지진파로 멘틀에 들어가는 불연속면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1930년에 구텐베르크가 외핵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1936년에 레만이라는 사람이 내핵을 발견했어요.
1987년 지구의 중심이 태양보다 뜨겁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태양이 뜨거워 태양. 지구의 중심은 더 뜨거워요. 예?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예? 지옥에 혼이 가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욥기 2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큰 물들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심해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이 지금 욥기 28장은 뭘 얘기하냐면은 저 우주 끝에 이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거보다 30억 배가 많은 물의 층이 있다. 그걸 지금 깊은 물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넌 또 돌았구나 돌았어. 응? 돌았어. 그거 있으면 지구가 물에 잠겨서 그 망하지. 그래갖고 이걸 욥기 28장을 싸그리 다 고쳐버렸어. 개혁성경은. 뭐로 고쳤냐? 광부로 고쳤어. 광. 산에서 나는 광맥에서 금 캐는 걸로 다 내용 고쳐버렸어요. 한번 집에 가서 28장 읽어보세요. 비교해서. 전부 다 광산으로 다 고쳐버렸어요. 기품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 그분은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광부가 물 땅굴 파고 거기다 이제 파는데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누수를 기품을 누수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자, 4절에 보면, 28장 4절에 보면 지금 홍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홍수. 이 노아의 홍수를 얘기한 거예요. 기품이 샘이 터진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데, 이 노아의 홍수는 언제냐면 욥기서가 쓰여진 후, 쓰여지기 전, 그러니까 욥기서가 쓰여지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후에, 570년 후에 욥기서가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약 기원전 2300년 전, 그죠? 이 욥기서는 기원전 1780년 전이니까 약 57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570년 후에 욥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큰 물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지 못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원심력과 중력을 잡아갖고 이것을 물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심력과 중력을 놔버리면 온 지구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는 물에 잠겨버려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3400년 뒤에 1687년에 이것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원심력과 중력에 대해서 발표했던 것이고 이게 기품이라는 것은 너 지금 머리가 좀 돌지 않았냐? 예? 그리스도인 보고 옛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바이블 빌리버가 했던 거는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는데 이걸 그동안에 2011년 7월 23일 사이언스 데일리지에 발표하기 전에 나사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좀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제가 다음 주 다 이제 이 정신 이거에 대해서 할 텐데 이거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예? 이 북쪽 하늘 저쪽 2억 광년 뒤에 2억 광년 나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2억 광년 뒤에 저 북쪽 하늘에 어마어마한 30억 배 지구의 물보다 30억 배 많은 물이 있다. 그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건 과학적.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 시편에 2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이거를 안 믿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 시편 29편 10절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홍수 위에 앉아 계신 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저 하늘. 기쁨은 저 우주 끝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273도의 절대 온도로 얼어 있기 때문에 그 얼음 위에 앉아 계신 보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아니 욥기 28편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8편 25절, 28편 11절에 그 다음에 25절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사람들이 이게 바람의 무게가 있다는 건 몰라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많은 수 몰라요. 바람의 무게가 있어? 모르죠. 예?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1640년까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3400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 세상에 지금 3400년 전에 바닷속에 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요 잠수로 잠수복 입고 잠수해서 들어가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어딘지 아세요? 10미터, 10미터. 바다 10미터 이상 못 들어가요. 잠수병에 걸려서 압력으로 죽어요. 그러면은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야? 1km, 1000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잠수함도 그 이하로는 중력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탐사선을 보내죠. 탐사선. 사람이 없는 탐사선만 들어가는 게 수천 미터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죠. 바다의 제일 깊은 데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11,000미터예요. 마리아나 해구. 11,000미터. 근데 어떻게 3,400년 전에 욥이 이 성경을 쓸 때 바다에서 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 과학자들이요? 이렇던 과학이 알지 못하던 사실들을 이외에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얘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찾을 수 있었어요. 과학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나, 그죠? 지금 증명했죠, 제가.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나. 옛날에 몰랐던 말이 지금 와서 다 틀리잖아요.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나. 과학은 성경을 증명할 수 없다. 명언이죠, 명언.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진실을 설명해 주어도 안 믿어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 의하면 북쪽으로 북극성을 넘어서 태평양보다 1500만 배 더 큰 거대한 태양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휴거된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살을 맨션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오, 넌 좀 조금 돌았구나.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시편 68편 22절에 보면은 정확한 과학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죠. 깊은 바다에서 다시 이 깊음이라는 거 하늘 우주에 있는 거 우리가 휴거될 때 그를 통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데려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저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크기는 요한계시록에 그 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학자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과학자들은 자신이 교만에 차 있어서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찬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빠져버려 이렇게 되는. 또 다시 기록되기를 또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주께서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없고 세상 지혜나 세상 지적으로 넘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무수히 뭐라고 하냐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냥 조롱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 예? 자기가 현명한 걸로 진짜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는 현명치 않고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도 현명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 현명한 자야 너는.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성경이 쓰여진
성경이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닥트린,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교리.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는 기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이 교리는 인간의 뭐 어떤 구원에 대한 탐구. 예? 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교리가 중요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속의 역사, 사람을 돕는 거, 선한 일을 베푸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인간에게 과거의 사실에 대해 어떤 것이 그러하고 또 어떤 것이 그러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나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까 이제 쭉 구절들을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뭐 번개가 너한테 나 여기 있다는 이게 우리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우리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교리에 의해서 이 성경이 지금까지 쓰여진 과학책 가운데서 유일하게 정확한 책임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성경의 사실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0년 동안 말씀의 빛을 거부한 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뭐 그런 다 과학자들이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몇 명 대보면 요하네스 케플러, 천체 물리학자죠. 예, 천체 물리학의 기초자.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성의 운동. 이렇게 옛날에 과학책에 보면 케플러 법칙, 케플러 제일 법칙, 제2 법칙, 제3 법칙 이런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이작 뉴턴. 뉴턴 있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그렇죠? 원심력, 중력 이걸 발견한 사람. 영국의 물리학자죠. 마이클 파라데이. 예, 전자기학의 선구자. 영국의 물리학자. 이게 보면요. 영국, 미국이 역시 그런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대개 이 출신들이에요. 제임스 줄. 열역학 선구자. 이게 영국이에요. 열역학 법칙 나오죠. 루이 파스테르, 전염병 세균약의 아버지. 이건 프랑스 사람, 생물학자죠. 제임스 크로크 맥스웰, 전자기학의 또 하나의 거장, 영국 물리학자죠. 사무엘 모스, 전산기의 모스 부호 발명한 거죠. 모스라는 건 이제 모스 부호. 우리가 이제 그 전산기 알파벳 문자 대신에 이 점과 대시를 사용해서 글자를 만든 거죠. 이 사람은 미국의 미술학 교수인데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요? 5000년간 거부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번개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번개가 번개예요. 번개가 빛인데 빛이 번개인데 이 번개가 그냥 너가 안 믿으니까 그냥 지나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5000년 뒤에 그 사람한테 그냥 딱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로마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냥 아 너 괜찮아 그래 뭐 잘했어 하고 끝나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아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성경이 무효화 되나?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의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게 그대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과학자 일로 와. 너는 하나님 여기 성경이 너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여기 성경에 다 있었는데 안 믿었잖아. 어? 여기 있었잖아. 이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서 3장 3절 4절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바로 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안 믿어? 그대로 그냥 백보자 심판해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하실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학자, 심리학,
심리학자, 뭐 신학자, 과학자, 철학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성경과 틀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들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빌리 선데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딴 얘기한다. 그건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자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여, 마지막으로 극히 상식적인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철새가 있는데 철새라는 것은 이동하는 거죠. 철새가 보통 3,200km에서 5,600km를 이동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5,000km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예요. 예? 5,000km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5,000km를 쫙 날라서 이동하잖아요, 철새가. 근데 걔네들이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예? 나침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 자리로. 예?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프로타코라스 있죠. 저희가 철학할 때 공부했죠. 프로타코라스.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이랬죠. 아, 사람이 만물의 척도인데 어떻게 사람은 이 철새만부터 못해? 예? 맥백키로 가봐요. 나침판 있어야 돼. 내비게이션 있어야 돼. 예? 뭐 다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새보다 못한 동물이 됐어? 인간이? 이거 좀 설명 좀 해보라, 이게 과학자들이요. 욥기 9장 3절. 만약 사람이 그분과 하나님과 논쟁한다면 천 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도 대답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시 한번 과학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과학은 증명할 수 있어도 과학으로 성경은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하신 건데, 과학의 반론을 피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세상법은 완전치 못해서 세상법으로는 사람의 혼을 회심치 못해요. 아,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세상법에 의해서는 백번 해봐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거예요.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주의 예언의 말씀은요, 여기 쓰여진 성경 66권에 보면 여기에 완전히 이건 다 100% 확실한 거다. 확인된 거다 이거예요. 예, 우리를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다운 과학 교과서인 성경으로 완전치 못한 세상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다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혼을 구원시키고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과학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자, 철학자들에게 주신 이것이 은혜와 자비와 진리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